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기도 천일범 137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지장보살님과 권속들이 오시는 길목에서 노래나 개성으로 환영하는 가요, 또 앉을 자리를 마련해드리는 헌좌 진언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의 집 486페이지 지장보살님과 권속들이 자리에 앉자 오시느라 수고하신 지장보살님을 찬탄하는 정근과 또 청정한 깨달음 얻겠다라고 다짐하는 멸정업진언, 또 지장보살 찬탄의 탄백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먼저 지장보살 정근인데요. 뭐 여러분들 마치 선거철 때 보면 어떤 후보자가 등장을 하면 그 후보자의 비키시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지지자들이 찬탄하는 것처럼요. 바로 불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그들의 명확한 또 확실한 공덕, 또 무량한 이런 깨달음을 찬탄하는 이런 것이 바로 정근인데요. 정근을 안다고 뭐 여러분들 복이 오거나 또 뭐 소원이 성취되는 줄 알고 밤새워서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정근은요, 불보살님에 대한 예의상의 찬탄이라 대략 21번에서 28번 정도를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원칙이다 하는 걸 아시고, 자, 정근 들어가겠습니다. 남방화주세계 대원 본존지장 보살육도 중생구제 하는 남방화주대원 본존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지장보살 지장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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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악의 축생인 전수라 육도중생을 구제하는 지장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른다는 의지를 밝힌 대목인데요. 육도윤회는 탐진치륜이 형성되는 것으로서 바로 탐진치를 끊는 방법을 배우겠다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업장을 소멸하는 지장보살 멸정업진언인데요. 지장보살 멸정업진언 옴바하라마니 다니 서바하 옴바하라마니 다니 서바하 옴바하라마니 다니 사바하. 옴은 반드시고 바라는 금강과 같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니 다니 마음을 이렇게 깨닫게 했다는 건데, 다짐만 하니 반드시 금강과 같이 견고하게 청정한 마음을 얼마나 이루겠나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과육과 뜻에 신구이가 탐진치를 내어서 육도윤회를 만드는 씨앗이 되는 것인데요. 구름이 흘러가도 허공은 구름에 물이 들지 않는 것처럼 백겁 적집죄 일념돈탕진이라, 백겁 또한 쌓은 업도 한마음 청정하게 만들면 모두 사라진다라고 했듯이, 허공과 같은 청정한 마음을 이룬다면 이미 지어진 모든 업이 다 사라지는 것이기에 청정한 마음을 만들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이죠. 다음은 지장보살님을 찬탄하는 탄백인데요.
지장대성위실력 강화사급설란진 연문첨내일념간 이인천무량사고화일심규명전 대원본존지장보살성대야신위신력은 많은 거불설하여도 다하기가 의려우며 보고 듣고 절을 하는 한 마음 순간순간 하늘이나 사람이나 끝이 없는 공덕되니 저희 이제 일심으로 머리 숙여 절하옵니다. 지장보살 위신력은요. 아무리 오랫동안 찬탄을 해도 부족할 정도라 지극정성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라고 했는데요. 약불견성하고 특성불도인 된 무위천이라라고 만일 자신의 성품을 보지 못하고 성불의 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라 했는데 지장보살 가르침으로 열반락 이루시고요.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바른 불법, 바른 진리를 전하는 SIB 불교교육 방송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 제13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